아닌가? 저 엄청 울고 왔거든요, 안에서. 왜 울었어요? 왜 울었어요? 잊혀지진 않을까?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제 믿음으로 이렇게 잘 읽고 또 여기까지 와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예,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우리는 쇼버니! 제주도 오면 진짜 해외 온 것 같다니까? 그러니까 아 야자수 보이는데 야자수 같고 있어요. 아 여러분 야자수 보이죠? 제주도는 비가 안 오네. 그래도 날씨 좋다 다행이다. 여기 나오는 날 날씨 안 좋다고 막 일기예보 떠 있었어가지고 좀 그랬는데. 아 나 제주도 마지막 온 게 한 두 달 전인데 그때 기현이랑 같이 횟집 갔는데. 횟집? 아 놀러. 근데 거기 진짜 맛있었어. 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. 아, 야자수 보이니까 무슨 볼 때 이렇게 마스크 끼면서 내가 환자 두 명 끌고 다니는 거 같잖아. 아, 우리 늙은 사람들 두 명 끌고 다니는 거. 어? 생각해보니까 제일, 아, 특이 형이 없구나. 제일 늙은 사람이 없네. 그러네. 아, 저 이거야? 이거야? 이 차야? 진심? 진짜로? 이야, 이거 좋은데? 오. 스포츠카 타려면 선글라스 껴줘야지. 야, 바람 불어서 다행이다. 배고픈 사람? 뭐 있어? 햄버거. 괜찮아. 너 먹어. 너 먹어. 너 한 끼는 먹으러 야. 너 이거 또 먹을래? 뭐야? 아 이거 좋지. 이게 좋네. 이거? 난 괜찮아. 오, 난 이거지. 역시. 나도 플랜 줄 알았는데. 저기 아주. 제주도다! 예! 여우기 오늘 되게 설레이겠다, 근데. 여우기는 얼마나 좋을까. 여우기를 위한 날로만 딱 만들어주면 돼, 오늘. 시원이 여우기. 나오는 때부터 하이파이브 하고 막 난리 났었어. 자신 있어. 약간 긴장되더라. 야 오늘 다행히 그 서울 비 안 와가지고 팬들 엄청 왔던데. 가자. 여기까지 들려? 잊어진 전화기가 여기서도 보여. 메시지만 읽고 확인 안 하는 건 기본. 나는 나도 나빠. 나는 나도 나빠. 나는 나도 나빠. 나는 와우. 우리 땐 딱 옛날 이 노래지.
나 머리 어때? 야, 뭐 다 나가서 어떡하냐? 쳐야지. 이제 쉬는 날이야. 나도 여우기 먹을 거나 준비하면서 먼저 먹자, 죠. 그러자. 아, 여우기 제대로 중요한데. 우리도 중요하단 말이야. 그래, 야. 힘들어. 아, 야,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. 형, 이거 창문이 다 줬어. 그때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들이 남았어. 멋있나, 불신나, 아이스나, 너 H.O.T 형들보다 잭스, 아, 신하 형들 좋아했구나. 나는 원래는 신하를 더 좋아했지. 그런 것 같아. 없는 바보. 내리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다. 와, 멀다 멀어. 와, 와, 와. 진짜 멀다. 우와, 뭐야? 우와, 뭐야? 어, 왜 이렇게 좋아? 여기 미쳤다. 오, 엄청 좋다. 우리 여기 수박주스 먹으면 안 돼? 나 위트비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혼자 없어요. 좋았어. 우와, 이 멋있다. 우와, 아, 여기서 강아지 키우고 있어. 우와. 어, 너무 좋다. 좀 멀리 왔는데 그래도 좋긴 좋다. 너무 좋지 않아? 괜히 제주도에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. 봐봐. 야, 근데 우리보다 여기가 지금 제일 좋을걸? 엄청 좋. 야, 어떤 기분일까? 근데 그 기분 좋은 거를 시간 좀만 지나면 금방 또 까먹지 않아? 어, 그렇지. 좋았던 거 같은데 그게 어떤 느낌인지. 그래, 예비군 가야지 이제. 아니, 뭐 좀 시키자 일단. 그래, 여기가 회, 고등어. 고등어. 고등어 물고기류. 밥을 시키고 우리도 올라가서 지금 우리 너무 꾀죄죄하고 그러니까 좀 씻고 띵동 눌러. 어, 여기는 좀 준비를 하고 약간 야자수 같이 생겼네. 아, 이거 띵동이네. 띵동. 안녕하세요, MC 띵동입니다. 예, 자, 제주대 오신 건 아니, 역시 제대 축하하는 부분이고요. 오, 진짜 왔어. 안녕하세요. 뭐 눌렀어요? 피. 이게 띵동이라고? 야, 근데 누르고 뛰지도 않았는데 왔다고 벌써? 띵동. 여기 뭐 있어요? 뭐 유명해요? 저희 지금 모든 사시미 준비되어 있어요. 어, 오. 아, 딱이네, 딱이네. 그럼 우리 먼저 맛을 좀 볼까? 너 회 안 먹잖아, 근데. 나는 안 좋아해. 야, 진짜 동생 위해서 하는. 근데 저희 회 시키면 또 앞에 많이 뭐 나오지 않아? 스키다시. 밑반찬? 네. 아, 그래? 매운탕 준비되어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아, 그것도 안 좋아하는데. 그거 많이 가린다. 그게 뭐야? 그 여기 있어요. 있어요? 아, 뭐, 연어. 여기 맨날 연어 먹잖아. 다크서클 없앤다고. 아, 그래? 연어도 있어요? 네. 어, 진짜? 쟤는 다크서클이 아니라 원래 피부가 까만 건데. 연어. 다크서클이 이만큼이라고 그러면? 이거 좀 이상하다. 일단 그렇게 질문해 주세요. 네. 네. 고맙습니다, 사롬 씨. 네. 어, 좀 네. 한 주 좀 먹을까? 형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, 지금. 바람 너무 많이 맞았어. 바람 너무 많이 맞았어. 바닷바람 너무 많이 맞았어. 나 머리 봐. 기억이 잘못을 저런 난 이제 버스 가고 싶어, 싶어. 아침에 풀세트 했는데 지금 거의 막 하루 지난 것 같아. 가서 일단 샤워 좀 하자. 일단은 내가 방키 받았으니까 올라가서 좀 그럴까? 준비 좀 하자. 그래, 방 하나야? 여우기를 맞을 준비를 한번 가자. 일단 나 하나 받았는데 아, 이건 내 방이야, 형. 야, 네 방, 내 방이 어딨어. 한 방에서 다 같이 자는 거야. 그런 거야? 응. 가보자, 일단 올라가보자. 올라가서 여우기 맞을 준비도 좀 하고. 와. 자, 올라가 봅시다. 가자, 가자. 야, 방송 나올 때 입술 색이 제일 중요한 거 알지? 아, 나 립밤 없는데. 이거 발라줄게. 나 주면 안 돼? 어, 줄게. 이거 먼저. 근데 종이라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. 여기 새로 나온 거라서. 여기 하얀 데로 먼저. 어, 이거 그거지. 이거 우리 후임이 샀어. 뭐 했어? 이거 하얀 데로 먼저. 아니, 이거 진짜로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면. 맞아. 핏기가 없으니까. 맞아. 그치? 그럼 딱 생기가 돌잖아. 이게 남자네. 돌잖아. 지금 애프터. 아까 비포랑 애프터 딱 나왔다. 너네 샀지. 난 받았다. 여우가, 근데 지금 우리 어디 가는지 너 정확히 알고 있는 거야? 응. 어디? 제주도. 제주도. 근데 왜 가는 줄 알아? 제주도? 어. 왜 가요? 야, 우리가 3연승 해가지고. 3연승? 어. 아, 막 그거 대결하는 거? 너랑 같이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5연승하고 3연승하고 열심히 한 거야. 그 뭐지? 저번에 면회 왔을 때 얘기해줬잖아.
여자 아이들이라고 그룹이 그룹에 우기라는 애가 너 완전 너 팬이야. 봐봐. 레이스포디요. 진짜 좋아했어요. 그래서 우기야? 잘생 있어. 봐봐. 널 진짜 좋아했대. 아니 내가 그 애들한테 자랑했거든. 지금 시즌 1이 재밌어? 2가 재밌어? 2가 재밌어. 2가 재밌어? 그래 이게 군인들은 보는 사람들은 그렇구나. 일단 네가 지금 이제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예능감 이런 걸 오늘 또 가서 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거든. 그래서 생각하면 나지 무슨 소리야. 나 형을 좀 알려줄게. 네가 생각하기에 내가 슈즈 멤버 중에서 이 사람보다는 예능감 좋다. 얘는 밑에 깔고 갈 수 있다. 밑에 깔고 가자. 그런 느낌. 진짜 미안한데 동해형. 동해형. 야 깔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받쳐주고 가는 거지. 아 근데 동해형은 얘는 안 해도 되잖아. 워낙 잘생겨서. 나머지는 얘는 해야 돼. 어? 나머지는? 필히 해야 돼. 그 누가? 형. 형. 형은 진짜 신의 한 수야. 예능감 있는 게. 여기 예능 스타일 재밌어. 너 뭐 먹고 싶어? 제주도 가서 먹고 싶은 거 뭐야? 회. 역시. 야, 고맙다, 여우가. 회? 회 먹을까? 회. 민혁이 뭐 먹고 싶니? 회 먹어. 흑돼지. 흑돼지, 그치? 고등어. 어, 야. 야, 딱이다, 야. 고등어 구이. 오케이. 여우가, 그리고 너 위에서 은혁이가 널 위해 준비한 게 있어. 뭐야? 응? 그거 딱 내려서 보여줄게. 깜짝 놀랐다 진짜 너. 완전 깜짝 놀랐어. 잘 어울린다. 잘 샀어. 좋아. 제가 이번에 담당하는 아티스트 한번 제가 한번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제가 패션이 아주 좋아요 지금. 자 나오세요. 이민관이? 아 너 챙겨온 거야? No. 왜? 여기 있고요. 야 비싼 거다. 비싼 거야. 나갑니까? 자, 나오세요. 자, 선생님 우리 아티스트 나오면서. 그렇죠. 자, 표정 조금만 풀게요. 아, 표정 조금만 풀게요. 네. 잘 어울리지? 마음에 들어? 아, 너무 쌍둥이 아니야, 우리. 내 스타일로 해봤어. 아, 형 스타일이야? 일단 늦었으니까. 야,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왔냐. 우리 빨리 가야 돼. 가자, 가자, 가자. 근데 이거 약간 얼굴이 계란처럼 나온다. 아니 여기서 설치할 거. 저녁하면 뭘 제일 하고 싶었어요?